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저희는 검찰 예산검증보도 첫 번째 시즌을 통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와 불법 사용, 업무 추진비 오남용 등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전국 67개 검찰청으로 취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예산검증 두 번째 시즌 보도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런데 약속드린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취재한 별도의 내용을 긴급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중요한 문건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평소보다 앞당겨 전해드립니다. 뉴스타파 보도나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이루어진 검찰의 특활비 관리제도 개선인데요.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특활비 관리제도를 개선한 뒤에는 이를 잘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리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꽁꽁 숨겨온 2017년 9월에 특활비 제도 개선 공문 전체를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막상 내용을 확인해 보니 허탈했습니다. 별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저 기존에 있는 법과 지침을 잘 지키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말로만 특활비 제도를 고쳤다고 했을 뿐 실제로는 오남용을 막을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스스로 발언의 근거로 삼은 이 문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일까요?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4월 21일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8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지금은 검찰총장이 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포함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각각 현금 70에서 100만 원씩이 든 봉투를 돌렸습니다. 이영렬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씩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돈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 수사, 정보수집 등 기밀 업무에 써야 하는 돈을 검찰 간부들의 격려금으로 유용한 세금 오남용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쯤 뒤인 5월 15일 사건이 들통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합동감찰을 지시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뜯어고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20여일이 지난 6월 7일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됩니다. 합동감찰반은 우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격려금으로 특수활동비 200만 원을 준 것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 등을 직접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격려금을 지급하여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반면 안태근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준 특수활동비에 대한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특수활동비를 후배 검사들에게 용돈처럼 줬는데도 수사 업무를 하는 검사에게 지급됐단 이유를 들어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렇게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를 경력금으로 써도 문제없다며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했을까?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뒤인 2017년 9월 5일 대검찰청은 검찰 조직 전체에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 2017년 9월에 개선책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2017년 9월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017년 9월에 특수활동비 개선책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결론이 2017년 9월에 나왔고요. 2017년 9월 이후에 지침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남아있다 이런 취지죠. 그렇다면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책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뉴스타파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2017년 9월에 시행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책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공문 제목은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시행 통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 조직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6월 8일 법무부 검찰청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첨부와 같이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문엔 주요 사항이 제시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란 문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은 5년 보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 기록물을 5년 동안 보관하는 것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검찰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 준수 사항입니다. 이 당연한 내용을 굳이 제도 개선책에 넣은 이유는 뭘까? 지난 6월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길게는 8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불법 폐기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책이 시행된 때가 2017년 9월. 그 이전까지 검찰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수시로 어기며 예산을 써온 무법지대였단 사실이 검찰 공문을 통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뭐냐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그 원칙이었거든요. 공문엔 문건이 하나 첨부돼 있습니다. 제목은 특수활동비 집행제도 개선 방안. 전체 5쪽 분량입니다. 처음 두 페이지엔 표지 그리고 특수활동비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 배경과 추진 경과가 정리돼 있고 3쪽과 4쪽에
제도 개선 방안인 집행 방법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침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었습니다. 3쪽과 4쪽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웬만하면 현금 말고 카드로 쓰라는 건데 이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란 기존의 기획재정부 지침을 되풀이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현금 집행 시 현금 수령증은 반드시 구비하고 증빙서류는 별도의 서류철에 보관. 국민 세금으로 쓴 예산의 지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란 것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채권자의 영수증이나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 등 지출 증빙 자료를 남기라는 감사원 지침의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머지 개선책도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경우, 즉 지출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결재, 기관장, 부서장 책임 하에 특수활동비 집행일, 금액, 지급 대상자, 지급 사유 등을 기재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 쉽게 말해 기관장이 지출 증빙 서류와 장부를 잘 챙기란 수준입니다. 개선책의 마지막 부분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사무감사 등의 계기에 점검하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결국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2017년 9월에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책을 요약하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은 없이 그저 국민 세금을 쓰면서 법과 지침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라는 당부가 전부였습니다. 뉴스타파 임선웅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대단한 진전이라고 내세웠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은 특별한 내용이랄 것도 없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지침이 만들어진 뒤로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비록 허술하고 추상적인 지침이지만 정말로 이를 잘 지켰다면,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부 감찰과 단속을 했다면 이들의 호언장담이 사실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조원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시행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제도 개선 방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특활비 오남용 사건으로 만들어진 대책인데도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특활비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집행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점검하고, 검찰청 집행 특수활동비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사무감사 등의 계기에 점검한다. 예산을 포함한 검찰의 모든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가 특활비 관리만큼은 대검 감찰본부에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활비를 제대로 점검하고 감사했을까? 특활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포함해 특활비 집행에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특활비 점검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우물 총장은 아무런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고 총장목 특활비 1억 9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또한 문무일 총장 재직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장 비서실이 작성한 23개월치 총장목 특수활동비 장부 가운데 20개월치 자료에서 집행금액 총액과 증빙자료의 합계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제대로 감사했다면 이런 엉터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 석 달 뒤인 2017년 12월 26일 대검은 4억 1천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63개 검찰청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연말 남은 예산을 나눠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총장목 특수활동비를 다 쓴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2019년에 집행한 정황이 포착돼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으며 또한 기밀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일부 검사들의 포상금이나 명절 떡값으로 유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샀습니다. 모두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 감찰부가 사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한 2017년 9월 이후 일어난 오남용 의혹입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대로 대검 감찰부가 자체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특활비를 제대로 감사했는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의 특활비 점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9월경 수립된 법무부 특수활동비 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점검 등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감찰 결과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특활비 자체 지침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에는 가급적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적어놨지만 이 내부 지침도 말뿐이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 292억 원에 대한 증빙 서류는 모두 6,805장입니다. 이 중 카드 영수증이 단 한 장도 없었고 전액 이체나 현금으로 지출됐습니다. 결국 이영렬 특활비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은 특활비 개선 방안은 하나마나 내부 통제 방안만 들어있는 허울뿐인 대책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조원일입니다. 2017년 4월에 있었던 검찰 특활비 돈봉투 사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의 방향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보기 드물 정도로 한 방향으로 쏠릴 만큼 시비가 분명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나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더라면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특활비 관리 제도를 제대로 고쳤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저희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은 기존에 있는 법과 지침을 잘 지키자는 수준의 허울뿐인 대책을 만들어 놓고는 그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던 대로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습니다. 적어도 이 특활비 문제에 관해 검찰이 과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벌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호구도 바보도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미 거짓으로 들통난 검찰의 자정 능력을 강변하는 대신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랍니다.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 자료를 검증해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뉴스타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